부산, 전주 농구스쿨과 전주 SB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신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예, 또 좋은 활약을 해줄 거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선수 송강민 안쪽으로 훅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송강민 리바운드 골밑슛 성공시킵니다. 예전에 그 그렇습니다. 골밑슛 들어갔습니다. 네, SB의 초반 11번이 염담이 선수죠. 네. 농구수급 석점 들어가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리바운드 염담인의 석공. 네, 김민우 선수였는데요. 네. 골밑슛 깔끔합니다. SB가 지금 사실 슈터죠. 김범배 선수인데요. 어제 벌어진 경기에서는 좀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석점 네. 깔끔합니다. 네. 10번의 이재민 선수인데요. 네. 농구 좀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재민 선수가 다시 한번 받아서 네. 석점을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리바운드. 차분하게 해야겠죠. 네. 외곽에서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팁인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자, 또 고든 스테이스 후반 기세는 SB가 뒤에서 블락샷 끌어냈습니다. SB의 속공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깔끔합니다. 이번에 보이고 자신이 90도 쪽으로 이동한 후에 예,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빠르게 연결해서 골밑슛 네, 성공시킵니다. 이게 아니라 예, 공을 주고받고 예, 농구에서 가장 필요한 플레이들이 예, 나오면서 계속 득점을 좀 쌓아가고 있습니다. 바스켓 카운트. 지금 스핀 무브 이후에 그렇죠. 굉장히 네. 멋있는 그렇죠.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네. 상당히 쉬운 동작이 아니었죠. 네. 네. 어려운 동작 속에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네. 추가 자유슛까지 얻어냈습니다. 스핀 무브에 이어 네. 근데 송강민 선수가 수비는 잘 안 하죠. 네. 옆에 또 가만히 서 그렇죠. 있습니다. 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아쉽게도 예, 메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석점 꽂힙니다. 네. 이재민 선수가요? 맞춰갖고 나온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수는 어느새 16점 차. 그렇죠. 이번에도 잘 밀어 넣었습니다. 네. 그 SB 같은 경우에는 예, 농구 스쿨이라 닮고 싶은 건가요? 자유투가 별로 좋지 않네요. 안쪽으로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네. 이번에도 최준 소리죠. 상당히 뭐 득점과 관련해서는 예, 큐비를 했죠. 네.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네. 골밑슛 그렇죠. 득점. 농구 스쿨이 약간 리바운드에 대한 집중력을 좀 가져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뭐 시간을 빨리 보내는 게 낫죠. 네, 그렇죠. 뭐 전반전이긴 하지만 멀리서 석점 꽂힙니다. 네, 이번엔 럭키죠. 오늘은 뭐 SB 같은 경우에는 농구 스쿨은 예, 김범배 선수의 슈팅이 터지지 않으면서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주환 스틸 이후에 석점 성공. 네, 그렇죠. 상당히 전주 농구 스쿨과 전주 SB의 후반전 경기 네. 시작했습니다. 농구 스쿨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골밑슛. 최준수 선수는 상당히 예, 실력이 출중하죠. 그렇습니다. 또 예, 전반전 흐름을 좀 이어가려면 예, 이번에도 빠졌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리바운드를 했습니다. 송강민 네. 돌아서서 득점까지. 그렇죠. 우리 샤키로네 네, 송강민 선수가 예, 득점을 송강민 선수 해냈습니다. 역시 엄청 리바운드를 뺏기는 게 좀 문제죠 지금. 네. 그렇죠. 좋은 부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공격 리바운드를 이재민의 석점 꽂힙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뭐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해거 시작크라는 전술들을 사용을 했죠 NBA 팀들에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잘 돌려놨습니다. 그렇죠. 되게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개인 플레이라는 사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농구 스쿨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죠. 염담인 올려놓는데 득점. 상당히 뭐 개개인의 능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침착하게 내어줬고 염재민이 침착하게 밀어 퍼뜨립니다. 과연 리바운드를 잡아낼 수 있을지. 외곽에서 던졌습니다. 석점 꽂힙니다. S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감독이 없이 지금 경기를 내서 이 장면에서 석점이 깔끔하게 꽂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염담인 선수의 베테랑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안에서는 들어가야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석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지금 석점 잘 넣고 있죠. 네. 지금 벤치에서도 굉장히 놀란 농구 스쿨은 나오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네. 뚫어냈습니다. 레이어 네. 성공합니다. 강하게 수비를 할 이유는 없죠. 네 이제 점수 많이 외곽에서. 석점 꽂힙니다. 네. 오늘 뭐 석점 두 방 지금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아, 던져보는데 네, 그렇죠. 짧았습니다. 이렇게 전주 농구스쿨과 전주 SB의 경기 그렇죠. 전주 SB가 46대